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삽니다. 제가 IT에 있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편했어요. 그렇게 바쁘지도 않고 어제 쫓기지도 않고 제가 허락하신 은사대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미국에 탈출해서 와서 보니까 제 아들이나 또 손녀들이, 손자가 너무 바쁘게 살아요. 10분, 15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고 사는 모습들이 너무나 바쁘게 쫓기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완전한 건강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자가진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어로 4A, Disorder of Association. 첫째, 연상의 장애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우리가 90%에서 95%에서 어떻게 이것을 연상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보면 그 안에 해당하면 정상이지만 그걸 벗어나면 비정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물병 있죠? 근데 이 물병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물병에 대해서 이게 폴란드 스프링인데 그 마신 물로 생각하지만 어떤 분은 이것을 보면서 딴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연상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색깔을 본다든가 여기에 무늬가 어떻다든가 혹시 여기에 혹시 뭐 독극물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믿는가 하는 그렇게 연상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을 연상하는 데 있어서 95%가 생각하는데 자기가 연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 정상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Disorder of Affection, 감정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살다 보면 웃을 때가 있죠? 근데 웃을 때 웃어야 되는데 웃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보셨을 겁니다. 또한 화를 낼 때 화를 내야 돼요. 95%의 자기 또래의 분들이 화를 낼 때 전혀 화가 안 난다. 이것도 비정상이 되겠습니다. 즐거울 때 즐거워야 되고 즐길 때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만 되는데 감정 표출에 이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웃지 않을 때 계속 웃는다든가 울지 않아야 될 곳에서 계속 운다든가 하는 것은 감정 표출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티즘이라고 있어요. 오티즘은 자폐증, 즉 자신을 닫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와의 그 인간적인 대화도 못하고 인간관계 이룰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셜리 활동을 못하는 자기를 닫고 사는 그런 삶에서 그 비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나 95%에서 서로 용납하고 또 같이 이해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인데도 그걸 완전히 닫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사는 분들 비정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디토리 할루시네이션,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환청이라고 그러죠. 환각적이거나 환청, 엉뚱한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비정상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브루어라는 그 정신과 학자가 발표한 정신분열증의 네 가지 증세, Disorder of Association, 연상의 장애, Disorder of Affection, 감정의 장애, Autism, 자폐증, Auditory Hallucination, 무엇을 들었을 때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보통 95%에서 생각하지 않는 다른 것으로 환청이나 그 환각을 갖는 그 상태. 이 네 가지는 놀랍게도 정신분열증의 증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 있는 환우가 자기가 절대 정신분열증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미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자체도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어떤 정도의 정신적인 우울증이라든가 강박관념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그런 정신적인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오는 것이냐, 자기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있는 습성을 키워라 이렇게 해요. 어떤 소리를 들었다든가 그것이 꽂혀가지고 계속적으로 생각이 난다든가, 어떤 사람을 한번 미워하게 되면 계속 미워하고 고집불통이 된다든가, 또 어떤 우울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넘겨서 그것을 파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꽁 하는 성격들, 그로 인해서 자기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정신과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안 한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상에 보통 95%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 속하면 되고요. 감정도 표출할 때 솔직히 잘 표출하는 것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생활에 95% 가끔 말다툼을 하는데 어떤 부분은 전혀 말다툼이 전혀 없다. 의사인 입장에서 보면은 또 비정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폐증처럼 자기를 이렇게 닫아두고 사는 삶, 오픈되지 않고 이런 것도 건강에 매우 안 좋고, 또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사는 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살죠. 근데 제가 IT에서 한 7년째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참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원래 옛날에 노예부터 생활을 해서 그런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굶으면 된다 이런 식, 저를 걱정을 안 해요. 그리고 또 그 대신에 있으면 하여튼 밥도 어린아이가 아주 크게 이렇게 냉면 그릇을 하나 가득 해서 다 미리 배를 채워요. 그리고 너무 즐거워해요. 그리고 아무 놀 것도 없지만은 서로 즐겁게 서로 뭐 싸우는 것도 별로 모르고요. 일거리가 없는데도 이렇게 별로 일거리를 찾지도 않고요.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고, 그래 삶의 생활이 기본적으로 사는 것 같으면서도 그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생활이 어떻습니까? 지금 하루를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소위 얘기한 스트레스, 이것은 욕심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준다고, 결국 그런 것이 스트레스 근본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맨날 총알이 나누고 갱단들이 납치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하는 데서도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새벽 기도부터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또 때때로 두려울 때가 있으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또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주님을 찬양하며 즐겁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엄한 그 기쁨을 위해서 산다고 철학자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하루하루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기쁨으로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